언덕에 올라 첫강의 때 악보 드리고 동영상까지 올려드렸던 언덕에 올라 이제 그 인트로 부분 중에 두 번째, 네 번째 마디에 다운업이 좀 바뀝니다. 똑같이 두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간주가 또 들어가는 부분, 애드립 부분인데,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은 앙코르 사법 프로그램입니다. 이대로 한번 따라서 시연을 한번 해드려보고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서 세번 반복되죠. 예, 악보 끝 부분도 되돌이 부분도 다시 좀 삽입을 해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반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트로 부분 솔, 라, 라샵, 시, 도 여기까지 연결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죠. 하고 레, 레샵 다시 내추럴. 요거 꾸밈은 요거 이제 리가도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꾸밈은 레 치고 오른손으로 치고 레 샤브 할 때는 1플랫 4번째 1플랫은 왼손으로 때리면서 해머리온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하고 다시 떼면서 오른손으로 터치하는 거죠.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죠. 손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드럽게 해서 관절로만 손목이 움직이면 안 좋습니다. 이게 관절. 예, 저번에는 그냥 내려만 쳤거든. 이거보다는 두 번째 박자까지 내려치죠. 포크킷 때는 다운업 표시를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맞을 거래요. 왜냐면 내려치는 순서가 6번 선에서 1번 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6번이 여기잖아요. 6번 토 5번 선이죠. 5번 선에 쭉 내려가는데 사실 C 코드는 C솔까지 넣어야 됩니다. 이게 전체를 다 쳐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 때한 박자 한 박자 세 번째 박자에서는 아래 위로. 그다음에 내려갈 때 마지막 박자는 F 코드에서 그대로 뮤트 하고 올릴 때 C 코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서 C 코드가 마지막 반박자에서만 처리가 되고 요거는 이제 F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죠? F에서 뮤트 시키잖아요. 하면서 끌어올리면서 손끝 요 정도에서 그대로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반박자 쉬고 두번 반복이 되죠. 부분은 이제 밑으로만 계속 내려치시면 돼요.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전주 부분은 네 마디 그렇게 연습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간주처럼 들어가는 애드립 이 부분. 요소도 다운업이 좀 바뀐 거예요. 이렇게 C 코드에서 맨 끝날 때는 업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해서 G7에서 마지막 박자 첫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뮤트 시크가 끌어올릴 때 C 코드 하고, 네, 마찬가지죠.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반복이 되는데, 단조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잘 요런 부분을 잘 살려야만 이 곡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트로크 반주라서 다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1, 2, 3절 할때 마지막 마무리 부분까지도 악보를 다시 수정해서 넣었습니다. 네, 여기서 1, 2절 하고 3절에선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언더기올라 수정 부분을 다시 강의해 드렸습니다.